포항 시민의 첫 줄인 형산강이 수온에 오염된 사실이 드러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시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포항의 미실은 수온 중독증, 이른바 미나마타병의 유래가 된 일본 미나마타 지역을 취재해 피해 실태와 대처 방안 등을 연속 기획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수온 오염을 방치하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미나마타의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일본 큐슈 남단의 작은 도시 미나마타시. 시가지 한켠에 미나마타병 환자들을 위한 작은 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이코마 씨는 60년쯤 전인 15살 때 미나마타병에 걸렸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때론 세상에 따돌림까지 받아가며 회한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조상 대대로 먹어온 지역의 생선을 먹은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지금도 울분이 터집니다. 다행히 행콩함을 맞다. 시도가 다행히 지혜를 축하하나이. 여를 축하하나이. 민나 우주를 또 능력이자고. 고시에 가요함옹대게 맞습니다. 저의 지자리에 먹고 다시 다시 그릇이갔다 내생네 이코마 씨와 같은 미나마타병 환자는 현재 정부가 인정한 숫자만 2,200여 명. 미나마타병 인정 여부를 심사 중인 환자도 2,000여 명에 이릅니다. 여기에다 공식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미나마타병이 의심돼 정부의 의료 지원을 받는 환자는 수만 명에 이릅니다. 미나마타병이 발생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곳 주민들의 고통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나마타병이잖아요. 被害者だとまた別枠で認められた人もたくさんいるんですよね。で、かつ手を挙げて認められない人もいるわけですよ。そういった人の合計がまあ約8万人。 40년 넘게 미나마타병 환자들을 돌봐온 의사 순이치로 씨는 바닷가만이 아니라 산간 지역에도 미나마타병 환자가 적지 않다고 증언합니다. 미나마타 만에서 유통된 수온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2차 피해의 경우로 미나마타 인근 지역에서도 수온 중독이 잇따라 발생한 겁니다. 目が見えにくいとか耳が聞こえにくい言葉が喋りにくいそれから精神症状が出てくる人も中にありますしそれから手足一番多いのは手足のしびれです。 특히 수은은 태아의 뇌 구성물질인 아미노산과 화학적 구조가 비슷해 태아의 뇌로 빠르게 흡수됐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스테인과 결합해 아미노산으로 入っていきますから あのアミノ酸の要求量の高い胎児に特にメジル線が母親よりも高い濃度で蓄積するという結果になります。 일본에서 미나마타병이 공식적으로 보고된 건 지난 1956년. 당시 미나마타 시내의 한 공장이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 나온 맹독성의 유기수은을 대량으로 바다에 흘려보냈고 오염된 바다에서 잡은 어패류를 먹은 주민들은 심각한 수은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고양이를 통한 실험과 잇단 환자 발생 등으로 공장에서 배출한 수은이 병의 원인 임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모든 물고기가 오염된 건 아니라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공장의 수은 방류를 중단시키지 않았고 어획 금지 조치도 곧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식적으로 첫 환자가 발생하고도 이후 12년 동안 무려 150톤의 수은이 계속 방류됐고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가 계속 유통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やっぱりですね、あのミナマタはこう対応が後手後手に及んだことで結局被害も結局賠償もう何倍にも何倍にも膨れ上がっていったわけですよね。 형산강의 수온 오염은 미나마타의 경우보다는 훨씬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나마타가 그랬듯 제때에 적극적으로 손쓰지 않는다면 형산강은 물론이고 포항 지역 관광의 중심인 영일만까지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일본 현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